이른바 이제 정권 쪽에서 가진 카드,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뭐 재판 과정이 이제 들어가고 다음 달에 선고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론을 좀 만들어 가려고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카드가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어떠어떠한 상황이 이미 주가가 시장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이미 6년간 수사를 했고 뭐 때려잡을 만큼 때려잡고 있고 그온 국민이 그 사안에 대해서 법리와 사실을 많이 적어도 한두 번 들어봤을 정도로 이렇게 울거먹었는데 그걸 갖고 갑자기 무슨 뭐그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어마어마한 정말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특별히 생각이 들게 뭐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국민 배심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우려할 것이 전혀 없는 무죄가 100%인 사안이고요. 인간의 일이니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여서 만약 뭐또 그런 누가 아 이걸 어떻게 좀 다른 결론을 만들어 가려는 생각이나 의도나 시도가 있다 해도 크게 뭘 영향을 미치겠는가? 뭐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결국 이 사안이 근본적인 무죄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서 뭐 일단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고 민주당이었지만 사실상 그 정체성이 애매한 분들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상 시비를 걸거나 했던 분들이 이미 다당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될 것도 확실하고 또이 과정이 당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혼란은 가져오지 않을 거다. 또 이번에 국민 배심 깨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 이것도 지금 SNS상에서 많이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맞아. 이 무죄일 수밖에 없지. 이런 얘기 네, 많이 제가 하시더라고요. 그뭐 구체적인 뭐 이렇게 실무나 뭐 프랙티스 이런 건안 했지만 제가 정치를 안할때 저도 미국서 로스쿨을 다니고 또 미국 변호사 자격도 따고 이렇게 해서 특히나 헌법이나 미국법과 우리 쪽의 차이인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저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제가 이거 미국 같았으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박을 제가 보니까 미국 같았으면 한동훈 대표 같은 분은 검찰 생활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법률가로서 정상적인 사법행위를 하는 검사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그룹은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법이나 또는 국제법정의 최소 기준인 due process, 적법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다 위반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법리적으로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사실관계 차원에서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게 지금 사실상 거의 준무정부 상태인데 준무정부 상태. 아무리 그러니까 법리나 이런 걸다 떠져서 최소한 형평성의 눈으로만 봐도 아니 왜 윤석열은 100% 봐주고 이재명은 6년 동안 고생시키지? 라는 그냥 복잡한 법리에 안 들어가고 형평의 눈으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미 사실상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여권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여서 정치 경제 안보가 다 위태로워서 마치 DJ 때 DJ가 당선된 이후에 당선자 DJ에게 IMF 극복을 맡겼던 것처럼 그나마 지금 이재명 말고 무슨 대안이 있고 국가적으로나 그런 상황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거기를 어떻게 흔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불가능하고 사실관계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때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이
뭐 그냥 눈 딱 감고 3년을 간다 하더라도 그건 그쪽의 마음이고.